우리는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가 하면 이 좌파들이 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저렇게 좌파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.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고 이 청년들을 앞세워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.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마했을 때 그 출마서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미국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1%의 가능성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. 그런가 하면 힐러리는 90%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? 언론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이 나라의 지금 언론들은 좌파 정권이 완전히 이 언론들을 치고 언론들이 지금 이 국민들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국민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이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여기에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방송인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해왔습니다. 저 사람은 반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야,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봤지만 그분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.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분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리더십이 있는 경영자 출신입니다. 그런 분이 이제 이 민족에 그동안 핵을 가지고 이 민족을 그 압박해왔던 김정은이를 굴복시키고 또 김정은이가 다시는 핵으로 이 민족을 이 어렵게 하는 것을 막아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트럼프는 우리한테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맞습니다.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입니다. 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유정렬 총재님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유정렬 총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